팬층이 한층 더 두터워진 모습이었고요. 자, 이제 양 팀의 맞대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피버크로 코트 시작됐습니다. 김다현 머리로 온워커가 걷어들이면서 DB의 공격입니다. 네, 온워커 선수가 꾸준히 상당히 좋은 역할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네. 김태홍 탑으로 연결. 김종규가 안쪽으로 갈라웨이가 쳐냈습니다. 온워커가 띄우는데요. 그대로 립 맞고 나갔습니다. 네, 보긴 잘 봤는데 패스가 좀 강했네요. 예. 페인트존 안에서의 위력, 뭐 온워커 선수가 빠르게 지금 적응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칼렉트린이 사실은 생각보다 괜찮다라고 했었는데 점점 출전 시간도 온워커가 늘려가고 있습니다. 네, 확실히 농구는 골밑 인사이드가 강해야 승리할 수 있는 요건이 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온워커 선수가 더 많이 출전하는 것 같습니다. 이대형이 올립니다. 4점! 좋은 출발의 전자라인. 네, 아주 좋아요. 김종규와의 1대1 잠시 멈칫하더니 3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작년 시즌에 챔피언전 플레이오프에서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던 이대원 선수죠. 네. 근데 자신에게 뭐 주어진 수비수 한, 공격수 한 명은 철저하게 막아내는 선수였잖아요. 네. 심장은 작지만 힘도 좋고 또 외곽 슛 능력을 갖췄어요. 예. 박찬희의 파울입니다. 첫 번째. 네. 원주 DB의 김민구 선수가 요즘 활약이 좋기 때문에 맞아요. 박찬희 선수를 매치시키면서 수비를 좀 강한 전자랜드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나 이 백코트 수비에 있어서 박찬희는 거의 예, 웬만한 가드들이 쉽지 않거든요. 네, 수비에 일강연이 있죠. 네, 김종규 핸드오프 권정훈입니다. 권정훈 자극기로 골밑까지 외곽으로 빼줬어요. 김민구 페이크 이후에 방어만 자신감 더블 클러치 마무리 안 됐습니다. 온워커 근대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득점. 네, 이런 거예요. 본인이 무리하게 1대1을 하는 게 아니고 리바운드를 통해서 득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팀에 큰 공헌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리바운드 베스트 경기력 평균 9개를 거둬내고 있는 온워커입니다. 박찬희 점슛 실패. 자, 리바운드 따내는 원투디비 빠르게 넘어갑니다. 원종훈 반패스 김민구 안쪽으로 김태홍 다시 외곽에 온워커 45도 자, 외곽으로 빠져나왔어요. 한 번 더 패스 탑에서 김종규가 쏩니다.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자, 허슬 플레이. 아, 좋아요. 아, 이어지는 원주디비의 공격. 자, 리버스 랩 실패. 리바운드 따내면은 헬로웨이입니다. 네, 허슬 플레이 팀에서는 꼭 필요한 요인이에요. 네. 박찬희. 원주디비가 득점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고, 한 번 더 투수도 불살랐는데, 넣지는 못했고요. 이대현을 막던 온워커의 파울입니다. 네, 이대현 선수 아주 센스 있는 플레이를 선보였는데, 파울이 선언됐어요. 예. 아, 원종훈의 파울이 선언됐나요? 그렇죠. 예, 원종훈의 파울입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원종훈 선수의 허슬 플레이 오늘 경기 이제 선발 출전한 만큼 이제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들 잘 알고 있을 것 같고요. 네. 원주 DB 선수는 식스맨 선수 들어와서 수비부터 하거든요. 네네. 네, 그런 부분에서 코칭 스태프의 신뢰를 받고 있습니다. 타면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샤클라 3초 남았습니다. 김낙현 파고들면서 패스 연결. 자, 침착하게 득점 성공합니다. 네, 집중력이 좋습니다. 예. 한화의 득점, 김낙현의 어시스트입니다. 인사이드 턴! 빠르게 넘어가는 전자랜드. 마운드 패스 강상재 키오 오릅니다. 오락과 차례도 다시 비빈 득점! 한화의 득점, 평균 득점 2위의 전자랜드예요. 네. 빠른 트랜지션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7대 2. 김종규가 안쪽으로. 강했습니다. 예, 또 찬스예요. 자, 빠르게 넘어옵니다. 그렇죠. 김낙현 올라가자 포도를 한 번 더. 먼드빌 이후에 미들점퍼 실패. 자, 리바운드 할로웨이. 오늘 할로웨이 데이입니다. 예, 할로웨이 선수가 파워 힘을 보여주네요. 예. 더 DB 상대로 골밑에서 이런 자신감. 할로웨이가 팀의 득점과 수비에 있어서 큰 공헌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SK 경기에서도 원위를 상대로 밀리지 않았거든요. 네. 자, 파고들면서 반패스 반대편 들어오는데 다시 뺏어냈어요. 예, 분위기는 전자랜드가 가지고 가네요. 박찬희가 반대편으로. 김낙현 파고 연결. 박찬희 쏘지 않았습니다. 예, 붙지 않죠. 그리고 근거리 했던 이대현에게 담보성 김종규 상대로 팔 걸고 갑니다. 잡았다는 판정이에요. 김종규 파울.
지금 김종규를 상대로 이대현이 확인하고 포스업 들어갔습니다. 이거 할 수 있다는 거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신장은 작지만 힘에서는 위에 있다는 그런 자신감이에요. 예. 지금 이제 팔꿈치를 사용하는데 김종규가 이제 팔을 품고 있었습니다. 김종규 파울이 선언됐고 인방 패스 위에 캐치해 주시기도 강성됩니다. 네, 전에도 시작이 좋네요. 예. 3점 슛 공률도 강상대 선수가 52.9%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순도 높은 석점을 구비 때마다 터뜨려주잖아요. 네, 오늘은 선수들이 표정에서도 자신감이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과연 김낙현 효과가 될 수 있을지. 바운패스 한 번에 뚫렸어요. 골밑에서 다시 외곽으로 김태웅이 던집니다. 석점 실패 리바운드 박찬이 11-2. 네, 다시 아웃넘버가 나오는데요. 안쪽으로 투입, 힘으로 밀고 들어갑니다. 네, 눌렸어요. 접촉 있었고 마치. 네, 김태웅의 파울입니다. 자, 일단 1쿼터 5분 39초가 남은 가운데 11-2. 인천전자랜드가 9점의 리드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자랜드는 본인이 갖고 있는 전자랜드만의 색깔, 빠른 트랜지션이 지금 먹히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반대로 월드TV는 턴오버가 좀 1쿼터에 좀 많이 나오면서 실점을 허용하고 있어요. 예. 1위를 하고 있는 월드TV지만 턴오버가 많다는 것은 좀 문제로 보입니다. 예. 이런 부분을 좀 조율하고 상쇄시켜줄 수 있는 백호진의 지금 뭐 부상으로의 부재는 좀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없고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상범 감독은 선수들이 알아서 좀 조율을 했으면 좋겠다. 직책은 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아직까지 원주DB에는 예, 꺼내지 않은 카드, 뭐 유도용이라든가 김태수이 있는 가운데 자유타 하나를 성공시킨 하너웨이, 그리고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자, 오늘 예, 할로윈 데이라고 하죠. 많은 축제를 좀 준비를 한 인천 전자랜드 측인데요. 이런 이야기들을 저희가 한번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름 끼치게 멋진 리포팅 기대해보죠. 노현주 리포터입니다. 네, 오늘은 머피 할로윈 데이입니다. 머피 할로윈 데이는 다시 돌아온 머피 할로윈 선수를 환영하고 또 할로윈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날인데요. 그래서 그렇지 경기장에는 굉장한 디자인도 많고 어린아이들이 코스튬이 입는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경기장 입장에는 관중들에게 선착순으로 이 할로윈 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하는데요. 저도 직접 경기장에 일찍 와서 스티커를 붙여봤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전자랜드가 이길 경우 할로윈 선수의 특별 공연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제가 어떤 공연인지 궁금해서 경기장 직접 물어봤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른 팝송을 부를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도 알만한 유명한 팝송곡이라고 하니까요. 과연 오늘 전자랜드가 승리해서 할로윈 선수의 노래를 들 수 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잘 틀고 잘해보세요. 네, ABCDFG 이런 노래는 아니겠죠. 팝송이라고 했으니까. 외국선생님이 그런 또 개인기가 좋거든요. 맞아요. 한번 기대해볼 만합니다. 예, 할로윈 데이인데 이런 어린 팬들이 직접 예. 팀을 하면서 경기장 곳곳을 채워주고 있어요. 네, 경기장. 아유, 최근에는 뭐 무서워요. 팬던가요? 네. 어쨌든 최근에 또 영화 조커 유행하면서 아주 소름 끼치는 분장들도 많은데 네. 이 정도는 좀 애교로 봐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렇게 가족들 또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온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네요. 네. 전자랜드가 이런 팬들을 위한 행사를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해줍니다. 아, 예. 나중에 한번 또 저희도 한번 코치를 해보죠. 아, 눈을 피하시는데요. 알겠습니다. 자, 12-2입니다. 전자랜드가 앞서고 있고 작전 타임 이후의 공격입니다. 원투디비. 아직 1쿼터 초반이기 때문에 네. 뭐 점차는 괜찮습니다. 예. 자, 1쿼터 야투율이 주로 원투디비 43%였는데 오늘은 지금 10%대에 머무르고 있고요. 이슛마저 거부당했습니다. 하노웨이 오나쿠 맞고 나갔습니다. 확실히 말씀하신 대로 이 트랜지션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인천전자랜드는 강한 자신감이 있네요. 네, 한 명, 두 명만 뛰는 게 아니고 다섯 명 전원이 뜁니다. 예. 계속되는 인천전자랜드의 공격. 1쿼터 5분 12초 남아 있습니다. 12-10 전자랜드가 앞서고 있는 가운데 엘보에서 다시 엘보를 대면서 들어간 이대현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박찬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박찬이 3점 실패. 김태호. 원정훈에게 탑을 찾고 올라갑니다. 석점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대체적으로 지금 슛감이 좋지 않은 원주 DB입니다. 하노웨이 김낙현. 김낙현 오늘 첫 석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조금 이루다가 이제 던지 작점이었는데 본인 스스로는 좀 어려운 시간이 있었을 겁니다. 네. 각점을 추세기도 쉽지 않을 텐데요. 아. 스페이스 스틸 박찬희 패스 달면서 이대현 미안 백패스 박찬희가 할로웨이에게 네. 네. 오늘 학교 선수들 세 명이서 어떻게 보면 좀 피로한 듯한 그런 패스들이 나왔는데 네. 아, 그거 참 쉽게 편하게 합니다. 네. 아, 오드원프가 팔을 쳤다는 판정입니다. 두 개가 주어집니다. 지금 기록은 네. 이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거든요. 지금 원주 TV가 득점 평균 득점 2위예요. 예예. 예. 그 많은 활동량 한 사람한테 분포 몰입돼 있는 득점이 아니거든요. 전체 선수들이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득점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대하는 원주 TV도 그거에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상대 스피드를 제어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는. 본인들은 사실 턴오버가 적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죠. 네, 강찬모가 투입돼서 패스 연결, 전에 히스테리 울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는 원주 DB가 턴오버가 좀 많은 게 그렇죠. 오늘 경기에서 어떻게 작용할지 궁금합니다. 예. 말씀해 주신 대로 사실 포트 위의 선수들이 어떤 식으로 지금의 상황을 좀 이겨내고 잘 정리를 하느냐가 좀 중요할 텐데 턴오버 개수가 차이가 많이 나고 있어요. 벌써 4개의 턴오버를 기록한 원주 DB였습니다. 고등학교 안쪽으로 김종규. 김종규, 더블킥 김낙태. 아, 수비가 좋아요. 예. 이대현 선수가 힘에서는 밀리지 않거든요. 글쎄요, 한 분 사이에 약간 좀 초췌해진 것 같죠? 네. 예. 본인이 이겨내고 그럼요. 더 강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오늘 아크, 뻘비, 뒤집고 올라갑니다. 자, 지금 할로웨이가 예,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네, 오늘 활약이 상당히 좋은데요. 예. 본인이 나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베이스라인에 가방창이 피니시 실패. 네, 약속도 되지 않았고요.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김민도. 코너로 김정규 라인 확인. 삭제! 김정규입니다. 이번 시즌에 김정규 선수의 저런 장면들을 자주 볼 수가 있어요. 네. 이제 원트립이 두 번째 야투가 들어갔고요. 12대 5가 됐습니다. 1쿼터 3분 36초. 박찬이 앞뒤로 쌓입니다. 다운. 반칙 개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원트립. 팀 파울에 걸립니다. 1쿼터 3분 36초. 팀 파울에 걸리는 원트립. 점수 교체해주고 있어요. 차바비가 투입됩니다. 김다케어를 좀 빼줬습니다. 차바비가 사실 그 시간 동안 많이 메워줬습니다. 네. 차바비 선수가 수비도 좋고, 근데 외곽슛에 있어서 특히 석점 슛에서 좀 기복이 있어요. 예. 본인이 빨리 자신감을 찾아야 됩니다. 예. 부산이가 자유투 하나를 성공시켰습니다. 1쿼터 흐름은 전자랜드가 가져가고 있어요. 네. 자, 넘어왔습니다. 김종규 탑에서 이대원과 맞붙어 있습니다. 대원으로 해주고 반대편 잘 봤어요. 김태호 배출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노아코 뱅크 이후에 인사이드 득점. 네, 좋은 움직임에 의한 득점. 네. 지금 파고드 움직임을 좀 늘려가고 있는 원진님이고요. 할로웨이 붙여봤습니다. 마운패스 인사이드 당상제 잘 쓰고 있었어요. 네. 전자랜드는 이대현, 할로웨이, 강상재 이 세 명의 빅맨을 내세우면서 홀밋을 보강하고 이렇게 되면 강상재 선수가 외곽에서 활약할 수 있거든요. 네. 포지션이 겹치지 않아요. 아, 이 조합이 상당히 괜찮아 보이네요. 예. 김태웅의 개인 반칙 두 개째. 강상재가 자유투 라인에 서 있습니다. 이 3점슛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고요. 오늘 경기 득점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3득점째. 강상재 선수가 고등학교, 대학교 시절에도 그렇고 슛이 상당히 뛰어난 선수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예.
올 시즌 180클럽에 도전하고 있고요. 자, 마이크를 또 성공시켰습니다. 자, 16대 7이 됐습니다. 9점 차. 벌써 3분 50초. 2분 50초입니다. 김찬모가 주도 빠집니다. 자, 김종규가 거의 1대1 하면서 탑샷 시도 들어가진 않았습니다. 반칙 선언됐고요. 차바위입니다. 네, 적극적으로 돌파를 시도하면서 파울을 잘 만들어냈습니다. 예. 이대원까지 뿌리쳤는데 차바위가 건드리면서 반칙 선언됐습니다. 그러고 보면 김종규 선수는 참, 네, 빨라요. 키가 큰 선수치고도 좀 빠른 편 아니겠습니까? 예, 그것이 이 선수의 최대 장점이에요. 예. 네, 그러면 수비, 오펜스, 트랜지션 상당히 빠르다는 것은 큰 장점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좋은 슛 감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팀 내 공격에서 보건도 1위에 원주디비 김종규고요. 잘 2구는 놓쳤습니다. 16대 8입니다. 박찬희, 차바위, 할로웨이 스크린, 차바위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득점을 올리고 있는 인천전자랜드 치고는 석점이 생각보다 높진 않더라고요. 네, 지금 안쪽 핏, 김종규 득점. 김민구 선수의 좋은 패스가 나왔고, 네. 전자랜드가 지금 10개 구단 중에 시도와 성공률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3점슛 예. 성공 개수가 제일 적거든요. 네. 그 부분은 좀 더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아, 그렇군요. 할로웨이 샤클락부터 봤습니다. 아, 1대1 뚫었어요! 감독이 할로웨이 선수를 계약한 이유가 있어요. 그러네요. 자, 다시 한번 달려줍니다. 여러 허슬 플레이가 이어져 나오는데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전자랜드 팬들이 환호성을 지르고 있습니다. 아, 이 선수의 날이네요. 구단에서 이래서 지정이 좋군요. 네, 할로웨이 데이. 작년에도 부상만 아니었으면 좀 더 좋은 기량 또 사랑을 많이 받았을 할로웨이 선수거든요. 예. 신장은 작지만 스피드 또 파워 슛 다재다능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글쎄요, 좀 상위권으로 분류되고 있는 팀들 본인들과 마찬가지로 우승 컨텐더들에 포함되어 있는 외국인 선수 상대, 특히나 빅맨 상태로는 엄청난 투지를 지금 발산하고 있잖아요. 제가 그때 SK 경기를 봤을 때도 네네. 그런 부분이 있었어요. 보이지 않은 자존심 경쟁이라고 그럴까? 네. 원희 선수를 상대로 본인이 절대 밀리지 않겠다는 그런 의지가 보였거든요. 네. 그런 것은 있어야 됩니다. 그렇 선수라면. 예. 자, 김민구가 넘어왔습니다. 19대 19점 차. 김종규. 자, 김종규, 김민구와 함께 들어갑니다. 이대원과 붙이면서 득점. 먼즈 DB의 슈퍼 김종규입니다. 네, 자신감이 있어요. 현재 약간 묶여있는 팀의 어떤 분위기를 예, 김종규가 계속 유지시켜주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집에서 강화. 차바위 쪽으로. 김태호 개인 마치 3개인데요. 외곽으로 뺐어요. 파게 쏩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정현우의 석점. 이 전현우의 성장을 전자랜드 팬들은 흐뭇하게 바라보잖아요. 네. 외모도 뛰어나고 네,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니! 태클! 오늘 무슨 말을 못하게 만드네요. 김민구와 김종규의 멋진 엘리어 플레이. 또 하나의 작전 타임. 이런 장면이 외국 선수가 많이 나오는데 국내 선수도 이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예. 아, 어마어마한 덩크를 꽂아넣었고요. 김민구가 호시탐탐 골밑을 노리고 있었는데 결국에는 성공을 시켰군요. 이 분위기가 기울자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자, 오늘 인천전자랜드에서 이 선수를 좀 만나봤습니다. 위기의 순간 외쳐보죠. 강상재를 만나보겠습니다.
인천전자랜드 강상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선 지난 SK와의 경기에서 4쿼터 종료 직전 석점슛 버저비터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려놨는데 그 순간의 소감부터 듣고 싶어요. 일단 저희가 이럴 게 없기 때문에 일단 감독님께서 빨리 공격을 해달라고 주문하셨기 때문에 또 그날 슛감도 좋았고 네, 마침 찬스가 잘 나서 네, 자신있게 시도했던 게 좋은 결과가 이어졌던 것 같아요. 네. 하지만 그렇게 4연중 후 연패에 빠져 있는 상태인데 팀 분위기는 어떤가요? 감독님께서 저희가 못해서 진 게 아니라 일단 자체적으로 일단 많이 플레이가 좀 많이 적극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좀 훈련을 통해서 이제 선수들이랑 커뮤니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반드시 오늘은 꼭 연패를 끊겠다는 생각으로 경기 준비를 하고 나왔습니다. 네. 그동안의 기록들을 살펴본다면 슛 성공률, 특히 외곽에서의 성공률이 높거든요. 시즌 전 특별히 신경 쓴 부분인가요? 그래도 팀이 국가대표 차출되어 있을 때 훈련을 열심히 했고요. 그래도 감독님께서 자신 있게 네, 시도를 해달라고 항상 매경기, 그리고 뭐 훈련 때도 항상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네, 거기에 좀 자신감을 가지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네. 강상재 선수 만나봤습니다. 잃을 게 없는 자가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자라고 하잖아요. 마지막에 다 비우고 슛 시도해서 성공시키고 팀을 그래도 계속 끌고 갔었던 강상재였어요. 네, 이 선수의 장점은 외곽 슛도 그렇고 꾸준함이죠. 네, 항상 변함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발탁돼서도 3점 연습을 했다는 것에 굉장히 감탄할 수밖에 없어요. 훈련이 아니고요. 전현우가 또 하나의 3점을 터뜨리면서 지금 점수를 더벌리면 25-14입니다. 좋은 팀, 강팀이 되기 위해서는 골 및 득점과 외곽 득점이 유기적으로 조화를 이루어야 되거든요. 네. 네, 1쿼터의 전현우 모습은 그 부분이 전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11점 차. 이번에 김민구가 포스터 이후에 슛도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같은 오노아쿠 뽑아줍니다. 김태욱 쪽으로. 예, 반대로 원주 TV는 좀 공격이 좀 뻑뻑하죠. 김민구가 안쪽으로 넣어주면서 오노아쿠. 큰 움직임. 높이 던집니다. 깨끗합니다. 네. 아, 손 쳤다 이거죠. 어렵게 득점을 성공시키는데 조금 더 원주 TV 외곽에서 국내 선수들이 좀 더 많은 움직임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예. 25-16입니다. 이제 1쿼터 마지막을 향해 갑니다. 남은 시간은 5초. 움직입니다. 김낙현. 전현우 그대로 던졌는데요. 안 들어갔습니다. 마지막 수비 김청규가 숨을 크게 내쉬면서 네. 네, 막아냈음에 네, 안도한 숨을 쉬었습니다. 전현우 연속 3점 터지고 할로웨이가 맹활약 펼치면서 25-16. 예, 전자랜드가 앞서갔습니다. 네, 전자랜드는 오늘 할로웨이 현재 25-16으로 인천전자랜드가 앞서고 있습니다. 유도훈 감독이 1라운드에서 더 높은 성적을 거두고 싶어 하는데요. 직전 4시즌 동안 5승 4패였는데 현재 4승 2패. 올 시즌은 좀 다른 출발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네, 평균적으로 네. 5승, 또 6승을 하면 잘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네. 전자랜드 외곽 슛이 폭발을 하네요. 본인들이 약한 부분을 지금 강화시켜서 나왔어요. 네, 이런 기록은 거짓말을 하지 않기 때문에 자체로 분석이 나옵니다. 아, 그렇군요. 이코트의 유도영을 쓰고 있는 원주 데뷔. 스페인 버그 베이스라인 통해서 올라가는 유도영. 인천전자랜드도 지금 쇼터가 투입이 되어 있고요. 김태술, 그린, 김창모, 윤성호, 윤호용의 원주 데뷔. 인천전자리들 김낙현, 전현우, 쇼트, 강상재, 이대헌이 뛰고 있습니다. 네, 이상범 감독은 1, 2쿼터는 많은 선수를 교용하면서 4쿼터, 3쿼터를 준비하거든요. 예. 체력, 부상을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한달을 들면서 페이드웨이 득점 칼레크리. 네, 저런 득점력은 있는 선수예요. 예. 뭐 NBA에서도 그렇고 저렇게 한 달이 들면서 페이드웨이 던지는 선수들이 있는데 한 달이 들면 더 정확해지나 봐요. 아, 점프를 뒤로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한 발이 들려지게 되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지금도 한 발이 들어가네요. 쇼터의 점퍼. 네, 양팀 스몰 라인업의 외국 선수 두 명이 괜찮은 슛감을 가지고 있네요. 예. 김태술 멈춰섭니다. 쏩니다. 길었어요. 쇼터 투쳐내면서 팀 리바운드. 인천전자랜드 김낙현 스크린 좌칸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안쪽으로 김낙현 넣지 못했습니다. 빠르게 넘어왔어요. 김태술 앞쪽으로 띄웁니다. 칼레크린 득점. 네, 김태술 선수가 하나 만들어냈어요. 네,
빠르게 인사이드 돌아가지 못했던 이대현에게 기회가 왔었습니다. 반칙이 선언됩니다. 네, 브랜드 오늘 트랜지션도 상당히 빨라요. 이제 20대, 30대 20, 10점 차입니다. 이대헌이죠? 네. 뭔가 재밌습니다. 네. 요건 막간지로 쓰도 있는데 본인은 어쩔지 모르겠어요. 아, 들어가네요. 이대헌 선수가 부상 때문에 정규 개막전부터 출전을 하지 못했거든요. 네. 하지만 이 선수가 있어야지만 골밑이 좀 튼튼해질 수가 있습니다. 2분은 짧았습니다. 유도영 유성호가 솔짓하고 있습니다. 다시 유도영에게 안쪽으로 연결 칼렙 그린 돌아섰습니다. 빨라요. 득점. 네. 순식간에 사라지는데요. 득점력을 갖춘 선수예요. 네. 칼렙 그린 2쿼터에 등장해서 벌써 6득점 뽑았습니다. 8분 남았습니다. 31-22 9점 차. 파울. 창고의 반칙. 네, 조금 무리한 파울이 나왔는데. 네. 조금 더 의도적으로 아니면 좀 강하게 했으면 또 6파울이 선언될 뻔 했어요. 예. 이대헌. 지금까지 유도훈 감독은 경기 내용 만족스러워 하는 표정이에요. 네. 코너에서 올립니다. 김낙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팀내에서 이제 외곽 포함해서 김낙현이었는데 오늘은 잘 터지지 않고 있습니다. 네, 조금 짧아요. 예. 카라크린 포스터 유성호 잡고 침착하게 얹어놓습니다. 네. 먹거리 2점. 따라가는 원주 DB네요. 네. 스페인 무 쳐냈어요. 좋은 수비 원주 DB. 프롬포트로 유노영이 넘겨줬습니다. 칼렙그린 더블 클래치 실패. 자, 리바운드 슈어터. 네, 역습 찬스인데요. 빠져나오면서 빠른 패스 대각선 멀리 하나가 코너로 깊숙한 곳에서 접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바운드 슈어터 인사이드 한번 더 패스 연결. 자, 이대현이 또 뺏겼어요. 네, 두 번의 좋은 찬스를 놓치는 전자랜드예요. 아, 확실히 네, 원주에서 네, 날아온 이 산성이 엄청나네요. 네, 골밑에서는 쉽게 슛을 시도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요. 칼렙 그린 신장은 칼렙 그린이 높아서 계속 포스업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실패했습니다. 자, 페이드웨이 실패. 쇼터 넘어왔습니다. 브루틴 전전에서 가장 먼저 이 코트에 나와서 훈련한 선수는 바로 쇼터였습니다. 베이스라인 돌파 성공합니다. 전현우. 네, 오늘 전현우 선수 컨디션이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1쿼터에도 석점수 두 방을 터뜨렸고요. 벌써 8득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33-24 9점 차. 아, 이러다 턴오버. 빠르게 넘어와서 쇼터 안쪽으로. 네. 전현우의 득점. 멋진 트랜지션. 실책은 어김없이 속공 실점을 하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더 이상 찾지 못했던 이상무 감독의 작전 타이밍 요청됐습니다. 아, 쇼터와 전현우가 날아다니면서 연속 득점 흐름을 끊었고요. 어쨌든 오늘 경기에서 원주 DB는 이 선수를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김민구 선수입니다. 최근 활약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원주 DB 김민구 선수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시즌 초반부터 활약이 대단합니다. 현재까지 어떤 점이 잘되고 있는 건가요? 항상 감독님께서 저희가 기본적인 것만 잘하고 지키고 하면 경기는 그 다음에 알아서 잘 풀릴 거고 그리고 이길 수 있으니까 기본적인 걸 항상 강요하셔서 저희 선수들도 항상 기본적인 걸 지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적 후 출전 시간이 확실히 늘어난 모습이거든요. 그만큼 감독님에 대한 믿음이 높은데 부담은 없으신가 궁금하거든요. 그냥 저는 코트에서 최선을 다하고 보탬이 될 수 있게 정말 발에 불나도록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그럼 기대를 해주신 이상범 감독에게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아직 한참 많이 부족하고 그렇지만 기회를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 더 기대가 되고 믿음을 더 줄 수 있는 선수가 되게 더 열심히 하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민구 선수 만나봤습니다. 네, 항상 네, 밝은 미소로 선수들에게 너무 따가운 질문을 드리셨다고요. 김민구 선수는 불 올랐죠. 네, 발에 뭐 땀나도록 불나게 찐다는 이야기를 하던데. 네, 농구 팬들이라면 알 거예요. 이 선수가 예전에 아시아에서 제2의 허재라고 평가받을 정도로 좋은 실력을 가질 때가 있었거든요. 네. 하지만 불의의 사고로 좀 몸이 안 좋아서 공백기가 있었는데 원주 TV에 와서 좋은 모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현재 올 시즌 3점 수급률 41.4%.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허웅 선수가 빠지고 있는 원주 TV의 외곽을 지금 책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전자레드 벤치 득점에 있어서 오늘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뭐 쇼터와 전현우가 오늘 벤치맵으로 분류가 되고 이런 득점 감각을 보여준다면 상당히 좀 기대해 볼 만한 오늘 경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6번씩 상대를 한단 말이에요. 네. 하지만 첫 경기에서부터 기선 제압을 하고 한번 부딪혀 보면 아 우리가 할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들 수 있기 때문에 1라운드 첫 경기 승리하는 게 좀 중요해요. 그렇습니다. 여기에 더 무서운 점은 같은 선수로 다른 조합으로 나왔을 때 또 다른 색깔을 내는 팀들의 맞대결이라는 점인데요. 그렇죠. 네. 이번에 김태순이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카트린. 골 밑에서 갇혀있다 빼줬습니다. 한 번 더 패스. 김태순. 삭자! 두 번은 실수하지 않네요. 그리고 따라갑니다. 8점 차예요. 셔터. 경기 내용으로 분위기상으로는 전자랜드가 얼뜨하게 많이 앞서 있는 것 같은데 네. 점수는 차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파고든다 쇼터 돌파. 아 마무리 안 됐습니다. 자, 리바운드 잡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쇼터의 파울이 선언됩니다. 골 밑에서는 예. 한 번의 찬스에서 성공을 시켜야 돼요. 예. 두 번의 기회는 없습니다. 약간 뜨거워졌고 판의 인내심이 거의 적점에 다다를 때쯤 예, 말을 멈춥니다. 글쎄요. 자꾸 내려오는 과정에서 예, 본인은 공을 잡고 이제 팔이 끼어졌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네. 예. 2쿼터 현재 득점 전자랜드 원주 DB 11대 10 빙의 승부로 이어지고 있고요. 이렇게 좀 줄였다는 얘기죠? 원주 DB는 우선 패턴이라든지 속공 득점보다는 가지고 있는 개인기 1대1로 지금 득점을 많이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네. 칼렙 그린 팔 들면서 박봉 제네 반칙. 네, 영리한 플레이예요. 예. 지금 전자랜드는 쇼터 선수가 그린 선수를 막기에 좀 힘드니까 박봉진 선수를 매치시켰거든요. 예. 반대로 쇼터가 공격할 때는 칼렙 그린이 따라갔는데 번거로웠는지 예, 스위치해달라고 뭐 제출 취했었습니다. 예, 이제 팀 해프티 패스가 나오는데요. 그리고 베이스라인 점퍼 짧았습니다. 아 리바운드 원투 DB 외곽으로 멀리 뺐습니다. 돌아서는 칼렙 그린 골 밑으로 전매트 컷. 네 좋아요. 그리고 칼렙 그린의 이 득점으로 작전 타임이 요청됐습니다. 다소 다운될 수 있는 분위기를 칼렙 그린 선수가 지금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어느새 이제 35대 29면 서울 점수 두 방이면 동점이라는 얘기거든요. 네, 투 포지션 게임까지 좁혀놓은 데 성공한 원주 DB가 되겠습니다. 상당히 좀 치열한 경기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1쿼터에는 오너아쿠, 2쿼터에는 칼렙 그린을 꺼내든 원투 DB의 이상범 감독이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칼렙 그린 선수가 원래는 제1 옵션으로 그렇게 실력을 인정받은 선수였거든요. 네. 하지만 오너아쿠 선수가 들어오면서 좀 더 승리를 가져가고 팀이 좋아지니까 출전 시간이 좀 적어지는데 이 선수 득점력에서는 인정을 받는 선수예요. 예. 거기에 처음 딱
뚜껑을 열었을 때 아 클레프린이 경기 전체를 조율하거나 보는 능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네, 경험이 상당히 많은 선수고 예. 외국에서도 외국 선수를 많이 뛰었거든요. 각국을 예. 돌아다니면서 예, 예. 상당히 경험이 많고요. 또 이 선수가 지금 자기가 본인이 출전신이 적다 보니까 외국 선수가 별로 그렇지 않은데 본인의 그 체력적인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따로 연습을 상당히 많이 한다는 그런 관계자의 얘기도 있었습니다. 예. 오늘 칼렉 그린이 자신의 루틴대로라면 연습 직전에 이제 레이어 연습 마지막에 할 때 손바닥을 이제 모든 선수 한번 부딪히는데 오너코가 대충 쳐줬거든요. 기어이 가서 손바닥 내밀고 저 처음 돈 달라는 줄 알았어요. 아, 뭐 그런 부분도 본인이 경기에 임하는 루틴일 수도 있으니까요. 네. 왜냐면 선수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예민해질 수 있거든요. 네. 어떤 선수는 코트에 들어오자마자 어딜 먼저 가고 어떤 식으로 신발 신고 이런 것도 루틴대로 하는 선수도 있습니다. 예. 루틴이 좀 많은 편이셨나요? 아니요, 저는 그렇진 않았습니다. 아, 예. 사실 그런 거 하나하나 선수들이 이제 예민하니까 농구연합 네. 스포츠가 워낙 섬세하다 보니까 이제 그럴 수도 있겠는데 네, 그것도 사실 성격인 것 같거든요. 네. 네. 그만큼 몰입을 하거나 좀 좋은 기운을 가져가려는 그런 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네. 네 미스매치 상황이고요. 강상재 앞에 칼렉 그린 강상재 올라갑니다. 작전 타임 이후에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원주 DB의 공격. 지금 원주 DB가 분위기를 지금 잡아가고 있거든요. 네. 본인이 페이스대로 하고 있어요. 외곽으로 빼줍니다. 그리고 패치 슛 득점 네. 김태순. 이삼원 감독이 환하게 웃네요. 네. 원래는 김태순 선수를 3쿼터, 4쿼터에 승부처에서 쓰겠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좀 일찍 들어오는 경기가 좀 있습니다. 네, 본인도 이제 경기 체력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부분이 좀 올라오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걸 무시할 수가 없어요. 아, 그래요? 네. 외부에서 운동장에서 많이 뛴다고 해서 코트에서 잘 뛰는 거 아니거든요. 예. 분명히 경기 체력이라는 것은, 코트 체력이라는 것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훈련 열심히 한 선수들도 사실 코트에 가면 긴장감과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숨이 먼저 오르잖아요. 그렇죠. 호흡이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힘을 낼 때 또 힘을 내지 않고 쉴 때 이럴 때 그런 호흡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경기로 통해서 익숙해져야 됩니다. 예. 사람마다 편차 있다고 숨이 터지는 구간도 좀 다르죠. 네, 그렇죠. 그것도 네. 편차 사람마다 다릅니다. 예. 강상재 라인을 밟았습니다. 정확합니다. 네. 2점 추가. 37대 32. 추세, 추세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 아, 그럼요. 예. 아, 바로 우수하네요. 자, 지금 원주디 팬들이 슬슬 들고 일어납니다. 37대 35. 어느새 2점 차. 자, 이 쿼터 뜨거워집니다. 네, 수비도 상당히 열심히 하네요. 칼렉 그린 선수. 중요한 공격. 바로 네, 왼쪽으로 강력 수비 성공했어요. 윤호영 선수가 이런 부분에서 팀의 리더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자, 유성호 레이어 네. 3점 득점. 그렇죠. 분위기가 급격히 원주 DB 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예. 2쿼터에 칼렉 그린 벌써 11득점 뽑아내면서 자, 이제 패스터 할로웨이의 공격자 파울이 나왔습니다. 이제 역전 뒤에는 원주 DB 쪽으로. 지금 할로웨이 쪽으로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윤호영이 확실히 여우네요. 네. 지금 원주 DB 코치를 하고 있는 김주성 선수와 이런 센스 또 스피드 이런 걸 갖춰 있기 때문에 힘에서는 밀려도 상대팀이 쉽게 공략하지 못했거든요. 1쿼터에 좋았던 할로웨이였는데 2쿼터에 투입돼서는 좀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윤호영, 코너로 김민곤 석점 실패. 자, 일단 어렵게 살렸어요. 이 공을 잡고 올라갑니다. 그쵸? 네. 김창모 역전하는 원주 DB. 이런 것이 필요해요. 그러니까요. 팀의 상위를 높일 수가 있어요. 코너로 올라갑니다. 아, 석점 실패. 힘이 많이 실렸습니다. 다시 강상재 백샷. 그렇죠. 역시 위기의 순간은 강상재를 외쳐야 되는군요. 39대 39 동점. 2쿼터 2분 25초. 경기가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냥.
찔렀죠. 빠르게 찔러줬고 유성호 칼렉트리드에게 샤클락은 2초 뚫고가 다 빼줬습니다. 스텝바꿔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투철했고 이 공을 윤호영이 따냅니다. 서두르지 않는 원주 DB 윤호영. 네 윤호영 선수가 속도 조절을 잘하네요. 이제 2쿼터 2분도 남지 않았습니다. 샤클락 4초 남았어요. 베이스라인 쪽 기울이면서 칼렉트리드의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빨리 가야죠. 넘어왔어요. 원드리블 이후에 침착하게 강성대 접점 실패. 유성호 리바운드. 39점에서 네. 양팀 모두 멈춰 있습니다. 전그래도 이번에 공격은 상당히 아쉽네요. 예. 좀 더 쉬운 골밑 찬스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그린 노르페스 코너로 접점 안 들어갔습니다. 자 빠르게 박찬이 잡고 주저 붙습니다. 박찬이가 제일 빨라요. 강성대가 퍼져줍니다. 하노웨이 차바위 윤호영 따라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성대에게 김창구 수비 김창구 묻어놓고 강성대 슛 실패. 자 칼렉트리 잡고 주변 봉 라운 넘버 그린 패스 연결 넘친 이후에 김민구 떨어집니다. 네. 다시 리드는 원투 DB 전자랜드가 갑자기 집중력이 떨어진 모습을 지금 매체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예. 분위기를 넘겨주면 안 됩니다. 예. 리드는 현재 넘어가 있습니다. 지난 주말 두 경기 모두 잘 싸우고 노셨었던 인천 전자랜드 외곽으로 오픈 기회 사탕 박찬희 경험 있는 선수가 한방 해줬어요. 예. 다시 리드를 가져오는 인천 전자랜드 한 점 차. 이 쿼터는 30초 남았습니다. 칼렉 그린 스위치 강성재 수비 그 파울이기 때문에 파울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아 드리블 좋아요. 파울 다 킥아웃 사천 시도 안 들어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4초 남았는데요. 빠르게 놓칠 수 없는 기회 존재가 오릅니다. 파울 전혀 뭐 시간을 상관하지 않고 득점 기회가 나자마자 달려들었어요. 그렇죠. 예. 속공 찬스였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없이 시도해야 되죠. 예. 김창모와의 충돌이 있었고요. 김창모 개인 마직 3개. 예, 오늘 전자랜드는 확실한 트랜지션을 무기로 가지고 나왔네요. 예. 자, 아. 그리고 오늘 박찬희 선수죠. 5득점 추가하면서 자신의 2900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전체 두 번째로 이 기록을 달성한 선수는 바로 박찬입니다. 강상재 자유투 1구 성공. 정효삼이 마스크를 이 썼어요. 참 원주디비도 대단합니다. 네, 이 경기를 이렇게 만들어놨네요. 네, 지금까지 원주디비는 좀 1위다운 모습은 아니었거든요. 수비도 그렇고요. 네. 하지만 클레크린 선수가 지금 분위기 반전을 일으켰고 국내 선수들도 좀 살아나는 모습이에요. 네. 코트 위에서의 효율성 칼렉트린이 굉장히 높고요. 정영삼이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우선 전자랜드는 많은 움직임, 유기적인 플레이로 득점을 만들어냈다면 빠른 트랜지션으로 원주 DB는 개개인의 능력으로 효율성 있는 득점을 많이 만들어냈어요. 예. 예, 시간은 충분합니다. 예. 마지막 한 번을 위해 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을 몰고 있습니다. 석점을 던집니다. 칼렉트리 넣지 못했습니다. 자, 리바운드 할로웨이 멀리서 이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리버도 종료됐습니다. 44-41 석점의 리드를 가져가는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네, 전자랜드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빠른 트레이션으로 점수를 많이 얻어냈고 반대로 원주디 네, 여기는 다시 인천 삼산 체육관입니다. 오늘 전반전 굉장히 뜨거운 경기가 펼쳐졌는데요. 이 이야기 들어보실 시간입니다. 노윤주의 사이드라인 리포팅입니다.
네, 석점 차로 앞서 나가고 있는 인천 전자랜드입니다. 1쿼터부터 극명하게 다른 모습을 보인 두 팀이었는데요. 이대현의 석점 슛을 시작으로 강상재와 할로이 선수까지 막힘없는 플레이를 보여줬던 전자랜드였습니다. 반면 조금 뻣뻣했던 DB였는데요. DB는 본인의 반전을 위해서 멤버들을 대거 바꾸고 나왔지만 빠르진 않지만 정확한 플레이로 한 점 한 점 따라붙었습니다. 리드를 빼앗진 못했는데요. 자, 이렇게 박진감 넘치는 두 팀의 플레이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과연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갈지 끝까지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해 주신 대로, 예, 조준주 리포터도 이야기 한 대로, 이제 분위기상 이제 많은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인천 전자랜드였습니다. 거기에 이러한 득점이 큰 의미가 실렸어요. 박찬희 선수의 정규리그 득점 2,900번째 득점이 됐습니다. 아, 전체로 보면 이제 92번째 기록이 되겠는데요. 2,900점, 네, 뭐 3,000점이 뭐지 않았다는 얘기네요. 네. 네. 박찬희 선수 우선 수비, 또 스틸, 또 빠른 속공, 어시스트 이거에 강점인 선수지만 공격력도 무시 못할 선수예요. 하지만 이제 전체적으로 슛이 좀 성공이 낮다 보니까 적정 슛도 좀 떨어져 있는 부분도 있는데 본인이 좀 더 자신감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기당 평균 어시스트 개수로 4.3개, 굉장히 높은 수치로서 팀의 전체적인 분위기, 크게 올 때마다 구준일 뿐만 아니라 리더로서 역할까지 하고 있는 박찬희 선수가 되겠고요. 그렇죠. 지금 외국인 선수들은 심판과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있어요. 칼레트린도 앞서 팔꿈치를 쓰는 동작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좀 조율을 하는 중입니다. 이 의견을 서로 공유한다는 건 참 중요한 일이잖아요. 예, 이런 부분은 심판도 잘 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 더 좋은 경기를 보러 오는 것이 팬들이기 때문에 맞아요. 또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은 필요해 보입니다. 참 세상 언페어한데 페어하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렇죠. 네, 김정규 석점 실패. 강상재 리바운드 박찬희. 네, 원주 TV는 정상적인 베스트 라인이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석점 시동 짧았습니다. 자, 리바운드 김태술. 44대 41부터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규 빠른데요. 더블 클러치 안 들어갔어요. 자, 일단 할로웨이가 쳐냈고 박찬희가 맞고 넘어왔습니다. 양팀 모두 소득 없이 지금 왔다 갔다만 하고 있습니다. 네. 김정규 선수가 두 번의 공격을 좀 실패했고요. 예. 이 공격 성공하면 기선잡에 성공할 수 있는 인천 전자랜드 블락샷! 이번 윤호영이 허용치 않았습니다. 원주 DB 산성을 무시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윤호영. 외곽으로 김태술. 점점 더 견고해지고 있는 DB. 그러나 세시도! 허슬 플레이. 차범위가 몸을 날렸습니다. 끝까지 따라갔고 선수들이 네, 놀랐어요. 네, 네. 차바위 선수 상당히 열심히 합니다. 차바위, 강상재, 이대현, 박찬희, 할로웨이가 뛰고 있는 3쿼터의 전자랜드. 원투디비는 김태술, 그린, 김태용, 유도영, 김종규입니다. 아, 그린의 패스가 네, 그대로 백퍼드만큼 뒤로 갔어요. 공격권은 네. 전자랜드. 원주 DB가 지금 세 번의 공격을 좀 무의미하게 풀어 만들었는데 집중력이 좀 떨어진 모습을 보이네요. 네. 자, 3쿼터 접어들면서 양팀 모두 지금 득점 가뭄 근 2분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빵 패스 턴오버 나올 뻔했습니다만 이대현이 받았고 이대현 가디백 가는데요. 노카운트. 반칙에서 칼레트린이 예, 잡았다는 판정인데요. 네, 심에서는 할로이 선수가 우위에 있기 때문에 예. 힘으로는 이기지 못하니까 저렇게 팔을 빼면서 앞서려고 했거든요. 아. 그런 과정 중에 파울이 선언이 됐습니다. 예. 자바위 안쪽 좁아요. 그리고 나옵니다. 박찬희 하고 듭니다. 또 모여 있어요. 시간이 없는데요. 벤치전하면 쉽지 않습니다. 차바위 돌파. 아스틴 네. 김태술 노려납니다. 남쪽으로 그린에게 가르크린 약간 험불이 있었어요. 넣지 못했고 윤호영 수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김태술의 리바운드. 네, 오늘 원유대비 자 쏩니다. 안 들어갔다. 네, 진력이 골 결정력이 좀 떨어져 있네요. 네. 44대 41 점점차 점수면 아직도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할로웨이 득점. 지금도 이 무득점 레이스를 이제 끝내요. 네, 지금도 완벽하게 성공시키지 못하고 좀 놓쳤는데 들어갔어요. 네.
락커룸에서 또 어떤 이야기를 했을지 이동 감독 이야기 늘 궁금합니다. 안쪽으로 김종국 이런 것도 못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강호회가 뛸 수 있는데요. 이것이 전자랜드의 농구입니다. 그렇습니다. 야, 분위기를 순식간에 또 가지고 오는 2000 전자랜드. 강호웨이가 중심에 있습니다. 자, 오늘 머피 할로윈데이인데요. 정말 맞습니다. 사실 이제 멍석 깔아줄 때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 중요합니다. 이게 오늘 멍석 깔아준 날입니다. 네. 네. 엄청난 플레이를 연이어 보여주면서 지금 삼성체육관을 굉장히 뜨겁게 달아오르게 만들었습니다. 3쿼터에 무득점 레이스가 2분 가까이 펼쳐졌는데 이제서야 득점이 나왔고 할로웨이가 날아올랐습니다. 자, 이제 회의를 마치고 조금씩 다가선 인사봉 감독. 아, 오노아쿠를 바로 준비시켜버리고요. 지금 이상훈 감독도 지금 어이없이 지금 미소를 짓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될 때도 있어요. 네, 그거예요. 편하게 써, 편하게. 시달아. 예. 아, 진짜 저러한 이야기를 자기 자식에게 할 수 있는 이야기잖아요. 자기 자식 같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 같은데. 그러니까 플레이는 좋은데, 그러니까 평소하고 좀 다르다 선수들이. 예, 예. 들어갈 공도 성공할 슛도 안 들어가고 이러니까 아, 좀 오늘 잘 안 풀리네 뭐 이런 뜻으로 좀 선수한테 격려를 좀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픈 찬스 못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트레이저 상황에서 선수들이 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찬스는 예. 잘 만드는데 평소와 다르게 성공이 안 되고 득점이 안 나오니까 예. 좀 허탈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카레크를 쉬게 해주고요. 아우, 개인 네 경기 연속 더블더블 달성한 머피 할로웨이 흐름 맞네요. 네. 확실히 이제 잠일본이과의 맞대결에서도 이제 자신감 보였고 여러모로 성장을 하고 있고 적응하는 이제 할로웨이입니다. 라거너 선수와의 대결에서도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네. 48-41 7점 차. 그러나 1쿼터의 점수를 생각한다면 2쿼터 따라왔던 원주에 비해 저력도 대단합니다. 큰 점수차는 아니에요. 네. 김태술, 김태형 거쳐갑니다. 김종규 던집니다. 안 들어갔어요. 자, 리바운드 다툼. 네, 앞에 뽑아내는 김다현. 갈러웨이 또 가나요? 갈러웨이! 노루 패스 뒤로! 자, 슛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완전히 오늘 시야가 예. 그런 날이 있거든요. 그렇죠. 뭔가 잘 되는 날, 또 잘 보이는 날이 있거든요. 이제 붕어급이에요. 네. 근데 뒤에서의 움직임 다 봅니다. 자, 오도아코. 인사이드 득점 에드워드. 갈러웨이 파울. 신장에서는 오노아코 선수가 우위에 있어서 그 점을 잘 이용했습니다. 예. 오노아쿠 선수의 자유투를 볼 시간입니다. 볼 때마다 신기합니다. 신기하세요? 네. 네. 솔직히 만화책에서만 봤지 실제로 처음 보거든요. 야, 이번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자, 이제 5점 차. 갈러웨이가 오노아쿠 둘렀어요. 붙잡아 갑니다! 돌파! 득점! 빨라요. 머피 할로웨이 15득점째. 50-43. 7점 차. 김종규. 자, 오노아쿠 쓰러져 있는데요. 김종규가 안으로 들어옵니다. 김종규 돌아서면서 득점. 네, 좋은 플레이예요. 김태수 선수는 지금 심판에 가서 팔꿈치 한번 봐달라고 이야기했고요. 자, 김종규가 멈춰서면서 자, 이각대에서부터 잘 보이겠네요. 유동 감독이 맞춤적으로 어필을 하긴 했습니다만. 네. 네. 자, 김종규의 득점이고요. 5점 차. 할로웨이, 박찬희, 할로웨이 뒤에 숨어 있습니다.
강상재에게 강상재 들어가다 멈춰섭니다. 백샷 들어갑니다. 강상재 정확합니다. 예. 농구는 흐름, 분위기 싸움이기 때문에 또 어느 순간 또 바뀔 수도 몰라요. 그렇죠. 항상 계속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다쿠 쪽으로 반대편으로 크로스컷 패스 살짝 걸렸습니다. 김태수 받고 시간 확인 덥샷 에드워 김태수. 네, 김태수의 영리함이 파울과 또 득점까지 만들어냅니다. 자, 그런데 오늘 경기 첫 파울 속았네요. 네, 완벽하게 속았어요. 네. 여기서 김태수 선수가 만약에 파울을 안 당하고 슛을 시도할 수도 있었는데 일부러 파울을 당하면서 시도를 했어요. 예. 상당히 영리했습니다. 여기서 피할 수 있는데 부딪혔거든요. 예. 허리도 꽉 꺾이면서 득점에 성공. 이제 엔드원인데 엔드원을 흘렸어요. 자, 그리고 할로웨이 빼줬습니다. 던지지 않아서 막창. 강상대 탑에서 오나크 날려보냈고 안쪽으로 들어오다가 뛰었습니다. 사인 맞지 않았습니다. 자, 원주디비는 어쨌든 엔드원 상황에서 하나씩을 더 넣지 못했고 전자랜드는 이어질 기회에서 턴오버가 나왔어요. 오픈 기회도 만들었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네, 강상대 선수 좀 더 가감할 필요가 있어요. 네. 김태술 김태술 피하면서 빨려 들어갑니다. 이 과정에서 파울이 선언됩니다. 문학현의 마치기고요. 개인 마치기 두 개째. 지금 원조 DB는 외곽에서의 슈터 부분이 지금 부상 때문에 빠져 있는 게 좀 약점이거든요. 네. 허훈 선수, 김현호 선수, 김민구 선수가 잘 역할을 해주셔서 다행인데 예. 이 선수한테만 의존할 수는 없어요. 퍼스트업. 김종규와 강상재, 강상재 다운. 네, 이선범 감독이 박수를 쳐주면서 상당히 격하게 격려를 해줬거든요. 네. 힘이 느껴집니다. 김종규 다시 강상재, 강상재와 부딪혔어요. 자, 두 번의 접촉 사고. 강상재 개인 마치 두 개, 1분 안에 두 개입니다. 지금 이 솔직히 말하면 두 명의 그러니까 김종규 선수를 막고 있는 수비와의 지금 대결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기서 전자랜드는 절대 밀리면 안 됩니다. 예. 밀리게 되면 팀 전체가 흔들릴 수 있거든요. 김종규가 계속해서 지금 힘으로 밀어붙이고 파울까지 두 개를 줬잖아요. 예. 자유투를 넣습니다. 지금 원주 DB는 공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공격이 되는 컨디션이 좋은 선수한테 지금 공격을 지금 몰아주고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오늘 김종규 선수가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두 개 모두 넣었습니다. 네, 또 따라가네요. 예. 이렇게 52대 49. 야, 거의 그림자처럼 붙어 있어요. 포스터까지 해서 가슴에 좀 신경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네, 본인도 힘들죠. 계속 공격할 수는 없어요. 아, 예. 하지만 상대가 팀파워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또 잘 이용했습니다. 예. 오늘 머피의 할로웨이 데이인데요. 머피 할로웨이 선수의 활약 패스를 받고 사이드 스윙죠. 본인이 외곽부터 끌고 가기도 하고요. 최초 상황에서 골키퍼 짚고 있다가 또 디빙까지. 어쨌든 에너지가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요. 네, 네. 그렇습니다. 어골적인 포스에 할로웨이입니다. 한국 초반에 전투적으로 되게 아슬아슬했었죠. 네, 그렇죠. 네. 그리고 이렇게 원하는 슬램까지. 오늘만큼 이제 할로웨이가 뛰는 소기는 이제 하이웨이가 되고 있습니다. 머피가 스크린 정도 골밑에서 아니 골밑에서 보고 자 여기서 리바운드 야 오늘 리바운드 게임 칠 거야. 그다음에 디펜스 거기서 우리가 풀어 나가줘야 돼. 오늘 알겠지? 그만둬야죠. 자, 일단
뭐 리바운드라는 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선수들과 눈을 더 많이 마주쳤던 이동훈 감독이었습니다. 리바운드 때문에 질 거야. 그 얘기가 상당히 중요하게 들립니다. 그렇죠. 자, 오늘 더블더블을 달성한 할로웨이고요. 이동훈 감독 지금 심판과 눈 마주치면서 계속 어필을 하고 있어요. 아마 강상재와 김종규의 그 불꽃이 있는 포스터 과정에서의 파울에 대한 이야기라든가 여러 가지 접촉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네, 유동훈 감독이 상당히 그런 부분에서 선수들한테 강하게 혼냈다가 또 웃으면서 풀어주고 뭐 이런 네. 부분에는 상당히 잘해요. 지금 이 기록이 참 의미 있는 것 같습니다. 전자랜드가 21분 이상 리드를 잡았었는데 오히려 37초의 DB가 점차를 지금 그렇게 많이 내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렇죠. 파라가! 네, 강상재 선수를 바꿔주는 것 같아요. 예. 네, 잠깐 또 쉬었다가 들어온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들었습니다. 자, 아직 뭐 3쿼터도 4분만 남아있고요. 4쿼터도 남아있기 때문에. 네, 유동훈 감독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아니, 오늘 경기가 자기가 본인이 원하는 대로 잘 끌고 가고 있는데, 잘 되고 있는데, 점차는 이것뿐이 안 나니까. 네. 조급할 수도 있거든요. 네, 상대가 지금 리그 1위 팀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 이유도 있고요. 예. 자, 외곽수 들어가지 않았어요. 절대 방심할 수가 없는 팀입니다. 그리고 박찬이. 다시 박찬입니다. 할로웨이. 김다현에게 뭐 줬어요. 김태수 수비 좋습니다. 박찬이 숨어서 쏩니다. 석점 실패. 자, 오나 리바운드. 네, 2대2 피케놀은 슛이 있는 김낙현 선수가 하는 게 좀 어땠을까 싶네요. 수원 점수차기 때문에 어쨌든 김태술이 계속 조율을 하고 있고요. 김태술이 볼을 쥐고 있는 시간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김종규가 건네줬고 오나크 찾았습니다. 오나크 자, 골 밑으로 인사이드 김종규. 이 부분이에요. 네. 팀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리바운드 디펜스는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됩니다. 네. 한 점의 리드입니다. 존자라이즈. 코너 드리블링 위에 쏩니다. 자, 선점 실패. 이 공격권 전자랜드 쪽으로. 그 말씀하신 것도 리바운드거든요. 네, 그렇죠. 전자랜드는. 네. 자, 지금. 네, 좀 헤드락이 걸린 줄 알았는데 재밌는 장면이 나왔는데 네. 김종규 선수가 심장이 훨씬 크거든요. 네. 그런데 완전히 오버라인 디펜스를 하는 동작이 나왔어요. 이것은 심장이 작은 선수가 수비할 때 하는 방법인데 그러네요. 저렇게 들어가는 이제 가슴 펴고 이제 작은 선수가 큰 선수한테 부착 붙잖아요. 그렇죠. 네. 아주 재밌는 동작이 나왔습니다. 지금 전자랜드가 공격이 지금 잘 안 돼요. 네. 할로웨이 선수가 좀 막혀 있는데 국내 선수가 이때는 좀 많이 움직이면서 활용을 해야 되고요. 싸움에서 빠져나온 전현우 다시 외곽으로 빼줬습니다. 사바위 전현우 탑에서 터집니다. 석점 돌아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오노아코. 자, 첫 패스 일단 빠졌고 김민구 김종규 찾았어요. 다시 김민구에게 스크린 오노아코. 원조 DB의 공격은 단순해요. 네. 김태홍 백샷 네. 득점. 김민구, 김종규 선수가 2대 피켓롤을 활용하면서 먼저 공격을 보고요. 나머지 김창모, 김태홍 이런 선수들이 받아먹는 득점이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공격을 지금 하고 있는 원조 DB예요. 바로 패스. 할로웨이 컵샷. 자, 파울입니다. 김종규 마치 3개째. 그렇죠. 전자랜드는 이렇게 키 큰 선수를 밖으로 나오게 하고 안을 노려야 됩니다. 3쿼터 2분 21초가 남아있습니다. 할로웨이 오늘 눈이 더블더블 달성. 15득점에 14개 리바운드. 2점슛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이투는 놓쳤군요. 실시간 야투율 변화 기록만 보더라도 점점 더
사격곡선을 그리고 있는 할로웨이인데요. 자, 이렇게 두 개를 모두 놓쳤습니다. 이미 리드 잡은 원주 대비 김창범 점수차를 벌릴 수 있을지. 김종규 베이스라인 돌파. 오, 두 명 사이. 예. 김종규만이 가능한 플레이입니다. 최고 용봉의 가치를 보여주네요. 예. 오늘 김종규도 18점. 김탁현 풋패스. 이대현 다운패스. 할로웨이 포스터 더블팀 외곽 한 칸이 비었을 텐데요. 이대현이 다시 할로웨이 쪽으로 샷클락 6초 기다려 들이면서 쏩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자, 원주 DB가 점수차를 벌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석점차. 또 턴오버가 나올 뻔했습니다. 지금 원주 DB는 김종규, 윤호영, 오노 앞에 선수가 있기 때문에 높이와 스피드를 갖춰 있거든요. 김민구 파고들다 오나쿠 쪽으로 흘려줬는데 오히려 오나쿠 맞고 나갔습니다. 수비 맞고 나왔습니다. 계속되는 원수들이 공격. 좀 김태술 없이 뭔가 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는 쉽진 않아요. 네. 네. 자, 정말 빠르긴 빨라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지금 점수를 만들어내고 있는 원주 DB예요. 네. 자신의 가치를 더 끌어올리고 있는 김종규. 55대 52 석점차. 네. 힘들 거예요. 오늘 많이 뛰었어요. 자, 그리고 남은 1분 20초 카네크린 세트. 네. 먼거리 석점퍼 상당히 먼 거리였는데 성공시켰어요. 예. 14득점에 칼레프린 돌파. 제이커럴 회전이 걸렸습니다만 뛰어도 나옵니다. 아쉬워하는 강삼대. 김빈도 파울이고요. 자, 이렇게 이슛이 들어가 버리면 이제 수비합에 있어서 안전지역은 없어요. 네. 오늘 칼레프린 선수가 컨디션이 좋았거든요. 네. 선수들이 좀 더 집중을 해야 돼요. 58대 52. 강상재 잘 실패. 네, 전자랜드 좀 흔들리네요. 58대 52. 원주디비 팬들이 많이 와있기 때문에 원정 팬들의 야유 속에서 득점에 성공합니다. 강상재. 58대 53. 중구 리드하다 리드를 내준 인천전자랜드. 원주디비 어쨌든 예, 전쟁 더 벌리겠죠. 예, 전쟁들은 분위기가 좀 처져 있거든요. 네. 빨리 살려야 되고. 원주 DB는 지금 계속 칼레크린 이용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칼레크린 돌파 막혔고 나가운 득점. 공중에서 마침 표를 찍어줍니다. 이성호의 득점. 식스맨들이 들어와서 저런 역할을 해주면 상당히 감독들이 흐뭇해합니다. 샤타. 추가 날수도 가져갑니다. 야, 이건 돌파 엄청나거든요. 네. 자, 이 과정에서 접촉은 좀 있었는데요. 쇼터 선수의 득점력은 작년 시즌에도 팬들한테 선보여줬었죠. 그렇죠. 전자랜드를 울렸던 선수가 이제는 좀 웃게 만들고 있고요. 아, 그러나 이 추가 자유투를 놓칩니다. 네, 전자랜드 3쿼터의 자유투를 좀 많이 놓치네요. 네. 5점차. 칼레프린. 아, 좋습니다. 김탁현. 뜹니다. 셔터. 김탁현. 레이어. 떨어집니다. 그렇죠. 이렇게 분위기를 살려야 돼요, 전자랜드. 3점차. 마지막 공격이 되는 원주 DB인데 팀 파울 상황이기 때문에 파울을 얻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양팀 모두 팀 파울. 4쿼터
남은 시간은 6초. 베이스라인 커닝 찍혔어요. 전현우의 블락샷. 마지막 공격 저영삼 안 들어갑니다. 60대 57 석점차 원주 DB의 리드로 3쿼터가 끝났습니다. 네, 3쿼터 원주 DB가 높이를 살리면서 김종규 선수의 맹 활약으로 비었고 역전을 시켰고요. 네. 하지만 아직 승부는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자칫 석점차 중국 리드를 잡은 2000 전자랜드가 원주 DB에게 리드를 내주면서 4쿼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들의 첫 공격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김낙현. 다음에서 사인. 정영삼. 김낙현. 스크린 맞고 석점 시도. 안 들어갑니다. 근데 개막 4연승 때 김낙현은 이런 슛을 놓지 않았었죠. 네. 조금 전자랜드는 분위기에 그 기복이 있어요. 다운이 되는, 급속하게 좀 다운이 되는 분위기가 있거든요. 예. 심적으로. 안쪽으로. 네. 아, 김종규 올라갈 때 반칙입니다. 김낙현의 파울이고요. 네, 역시 높이의 DB. 예. 김종규, 오누아쿠, 윤호연 선수 있으니까 상당히 높네요. 김낙현의 반칙이 나오면서 주동작 자유투 2개가 김종규에게 주어집니다. 이런 것이 1위 팀의 저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높이가 있는 팀, 강한 팀이, 골밑이 강한 팀이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는 발판이 됩니다. 그리고 20득점을 눈앞에두고 있는 김종규 19득점째. 굉장히 안 풀리고 있을 때 그래도 계속 선수들을 좀 뛰라고 말은 하지 않지만 푸시했던 선수가 김종규였잖아요. 네. 본인이 외곽에서 돌파도 시도하면서 득점을 만들어냈고 골밑에서도 적극적으로 1대1로 파울과 득점을 만들어내면서 분위기를 넘겨주지 않았어요. 네. 할로웨이, 정영삼. 자, 이래 반패스의 오노아쿠 뺏어냈습니다. 턴오버도 많이 나오고 있는 전자랜드네요. 김태술. 이 분위기를 반전시킬 수 있는 선수가 전자랜드에는 있어야 됩니다. 네. 윤호영, 오누아쿠 걸어섰고, 자, 립스루 이후에 슛도 안 걸렸어요. 할로에 숨지 않았습니다. 빠르게 넘어왔습니다. 김낙현 쏩니다. 안 들어갔습니다. 자, 오누아쿠 리바운드. 김낙현도 오늘 복귀하고 첫 게임이다 보니까 조금 긴장을 하고 힘이 많이 들어가 있네요. 예. 오도하고, 유도에게 좋은 패스예요. 유도형 득점. 이런 부분이에요. 농구를 알고 하는 선수들이 많다면 쉽게 득점을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오도하고 선수도 저런 패스업을 갖추고 있습니다. 받고 주고 또 받으면 바로 넣고 굉장히 쉽게 풀어나가는 원주 기리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플레이였죠? 그렇죠. 예.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스페이싱만 가지고 패스로 득점을 만들어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얼마나 효율성이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지금까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정리해보죠. 노현주의 사이드라인 리포팅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네, 제가 지난 리포팅 때 보이썸 KBL에 대해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유동 감독이 3, 4쿼터 홈 경기에 한해서 몸에다 직접 마이크를 부착하는 컨셉인데요. 과연 이 유동 감독의 보이썸 KBL 속 모습이 진실된 모습인지 궁금해서 앞서만 한번 강상태 선수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평소에도 똑같은 모습이시다. 평소에도 젠틀하게 선수들을 대해주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 감독이 한마디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감독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굵고 짧은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과연 오늘 경기 끝나고 나오는 보이스 오브 KBL에서는 유동 감독이 어떤 말들을 했을지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네, 좀 과감한 도전이에요. 사실은 감독으로서 자신의 이야기가 이제 노출된다는 것이 전력 노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결정을 하고 팬들과 소통하겠다는 이야기를 한 유도훈 감독이었습니다. 실제로 만나보셨던 유도훈 감독과 이러한 보이스 오브 KBL에서 보여지는 이미지
이거 약간 가공된 거 아닙니까? 원래 원래 저런 스타일의 감독이고요. 아, 원래요? 네, 감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될 수 있지만 팬들이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궁금해했었거든요. 라카스는 어떤 얘기를 하나, 또 벤치에서 요구하고 지시하는 게 코트에서 이뤄지는지 이런 걸 좀 궁금했었는데, 이건 좋은 시도인 것 같고, 또 거기에 발맞춰서 유도훈 감독이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는 것, 이거 상당히 팬을 위한 농구를 하는 거에 이에 있어서는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KBLA의 이제 많은 감독들이 이러한 이야기들을 팬들에게 들려주려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로서 예, 바로 들려주고 보여줄 예정인데요. 끝까지 함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스 오브 KBL과 인산 KBL도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대현, 박찬이 안쪽으로 할로윈 1에서 엔드원간 전자랜드는 이런 플레이를 해야 됩니다. 많이 움직이면서 빠른 패스 그리고 타이밍 이런 걸로 득점을 만들어내야 돼요. 네. 모나코의 게임 마치 두겠지. 아주 좋은 타이밍의 패스가 잘 들어갔습니다. 네. 머피 할로웨이 오늘 17득점 그리고 추가된 이제 18득점째. 자, 이제 인천전자랜드 10점 고지를 밟았습니다. 네, 이제 박규의 승부로 끌고 가고 있는데요. 네. 시간은 아직 많이 남아있습니다. 지금 얼추 분위기상 80점까지는 어려울 수 있어도 70점대에 머문다면 이거는 사실 원주TV의 경기가 된 거고요. 그렇죠. 네. 자, 차라바! 자, 원주TV가 가장 조심해야 될 부분 터너버인데요. 하와이패스 합격 2대 0 득점! 나왔습니다. 오늘 전자랜드에는 명 가드가 두 명이 있습니다. 네. 한 명은 박찬이, 한 명은 할로예요. 아, 그렇군요. 자, 쪽으로 파고 듭니다. 윤호영. 아, 돌아왔어요. 오누아코 퍼펙트 득점. 네, 득점을 잘 성공시켰는데, 아, 이 쉬운 찬스 윤호영 선수가 그러니까. 놓칠 리가 없는데. 네. 이런 하여튼. 부분 때문에 앞서 이상범 감독 괜찮아 그럴 수 있어라는 네.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도 선수들이 힘을 내면서 역전까지 시켰거든요. 할로웨이 짧아요. 자, 안드레저프 짧았습니다. 다시 할로웨이죠. 소중한 리바운드 그리고 강성재 이제 원 포지션 게임. 강성재 선수는 슈터예요. 슈터처럼 수비를 해야 됩니다. 예. 한 점 차. 예, 경기 재밌어집니다. 오나크 소치 서로 이스체인지 했습니다. 윤호영 강성재 수비 슥 빠져 들어갔어요. 오노아프 올립니다. 안 들어가죠. 리바운드 따내는 정육삼 프롬코트로 빠르게 이대현 쪽으로 김정규와 이대현 함정 수비 들어옵니다. 백업으로 빼주고 박찬이가 다시 안쪽으로 하더웨이. 그렇죠. 공격하면서 외곽으로 강찬재 가야죠. 네. 들어갑니다. 좋은 공격 방법입니다. 다시 전자랜드가 일어납니다. 지금 KBL의 경기들을 보면 이런 거예요. 외곽에서 슛이 석점 슛이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위기 승패가 갈리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이동훈 감독 라커룸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는지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또 집중 안 해, 집중! 아, 리바운드 앞서도 이게 10점이 그냥 유지되는 거야! 리바운드를 안 하려고! 네, 네. 아, 그러면 그거 작은 거 하나, 그런 걸로 게임 이기고 진다니까 왜 이렇게 집중 안 하는 거야, 그런 거? 네, 네. 우리가 과거자를 많이 한,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번 게임 이기고 지는 거라니까! 네, 리바운드 is gonna make the game. 다시 시작해! 네. 원주TV와 높이 대결이 쉽지만은 않을 전자랜드의 유도훈 감독은 리바운드를 강조하면서 사실상 리바운드에 있어서는 사실 투지를 가장 높이 평가하는데 이 부분을 강조해줬던 인사이더였습니다. 자, 그리고 올 시즌 4쿼터 성적 평균점 22.56점인데 1위였어요. 야구율도 47%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평균실점 보시죠. 20.7 실점을 하면서 최다 4위고요. 야투 허용률 역시 최다 2위까지
득도 있습니다만 실도 꽤 커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것 같아요. 득점은 국내 선수들 또 빠른 트랜지션으로 인해서 득점을 올려서 득점력은 좋은데 수비에서 쇼트 선수가 많이 출전하는 경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 부분에서 인사이드가 약하다 보니까 득점 실점도 높은 것 같습니다. 예. 전자랜드가 높이의 팀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유도훈 감독도 리바운드를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네. 리바운드가 농구에 있어서는 상당히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수많은 기록 가운데 공이 있는 지점부터 시작되지 않는 기록이 이제 리바운드예요. 그러니까 올지 않을지 모르는데 왔을 때 절대 놓쳐서는 안 되고 절대 그렇죠. 못 잡게 해야 되는 기록이잖아요. 그렇죠. 또 파고듭니다. 수비 리바운드와 공격 리바운드에 또 그 질의 차이도 많이 납니다. 4점! 결국은 윤호영 선수가 하나 해주네요. 윤호영의 3점이 터졌습니다. 자, 69-68 리드 금세 가져온 오버스 DB. 작전 타임 이후에 좋은 성과. 오늘 다섯 번째 리드 체인지입니다. 박찬이 거쳐 강상재 방 패스. 네, 인사이드를 노리면서 또 외곽 찬스를 볼 것 같은데요. 아. 이래원과 김종규. 네. 공격자 파울. 이번에는 이대현 선수가 좀 팔을 사용했어요. 예. 이제 작은 선수가 큰 선수를 상대하다 보니까 팔꿈치를 올리는 각 자체가 좀 달라지긴 하거든요. 네. 얼굴 쳐로 왔거든요. 예. 너무나 아쉬운 파울이네요. 그렇죠. 아, 스티시도 정영삼 반칙. 아, 이번에 잘 노렸는데 네. 아쉬운 파울이 나왔고 확실히 앞선 수비는 예, 전자랜드가 참 좋은데요. 네. 볼을 뒤를 잘 살피지 않고 있으면 어김없이 스틸을 당합니다. 네. 자, 높은 위치에서의 스크린시도 오노아쿠 걸고 들어옵니다. 아, 또 좋은 차스예요. 끊고 들어옵니다. 오노아쿠 날아오릅니다. 득점 성공. 네. 농구가 쉬워요. 원주 DB는. 네. 오나쿠 득점으로 이제 석점 차. 그러나 석점 한 방이면 동점 만들 수 있는 인천 전자랜드. 버드라스 낙계. 자, 돌아서는 할로웨이 인사이드 두 명. 수비 외곽 뺐습니다. 강상재. 안 들어갔어요. 태범. 자, 전호선 잡고 숨을 고릅니다. 예, 이번 공격 리바운드 상당히 컸습니다. 커진 한참에서 반대편 빨리 박찬희. 근거리에 할로웨이. 인사이드. 올라갑니다. 블락샷. 네, 이거 보세요. 김종규 블락샷. 김민구, 김종규에게 이제 눈치챘습니다. 김태수를 안쪽으로 넣어줍니다.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이대현의 반칙. 농구 선수들을 평가할 때 BQ라는 얘기도 많이 하거든요. 네. 농구를 대하는 농구 센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서 원주 DB는 농구를 알고 할 줄 아는 선수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김종규 빠르게 김민구 갈렸어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네. 오늘 김민구 선수가 슛 컨디션은 좀 좋지 않은데 네. 이상범 감독이 계속 격려해주고 있어요. 예. 정영삼 박찬희 스크린 강상재 박찬희 던집니다. 네. 득점 전자래. 정말 중요한 득점이 나왔습니다. 네. 원주 DB가 수비가 좋기 때문에 리드를 당하면 상관이 쉽지 않아요. 네. 역시 박찬희 날개가 펼쳐졌습니다. 그러나 나트리션 일단 막았어요. 강상재 주변 훑습니다. 71-71 동점 4분 남았습니다. 박찬희 강상재 다시 박찬희 자 정용삼 아 뒤로 들어서 백도 봤는데 박찬희가 찾지 못했어요. 아 끝도 들어옵니다. 베이스라인 커밍 레이업 실패 강상재 다시 원주 DB 공격 동점 상황 3분 40초 모아놓고 좋았습니다. 오나쿠 리바운드. 네, 이노영 선수가 노렸거든요. 김태순. 시간이 없어요. 샤크락 1초. 오나쿠. 자, 이것이 카운팅이 될지.
네. 네, 지금 양 팀의 감독이 한 번의 공격 상황에서 지금 심판들한테 지금 설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발레이션이 선언됐어요. 아쉽네요. 예. 아마 거의 뭐 아주 짧은 시간 내에 희비가 이제 엇갈리는 모습인데요. 지금 이제 시간대에서는 리바운드 하나, 수비 실책, 또 턴오버 이런 게 승패와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거든요. 선수들이 집중을 더 해야 됩니다. 최근 이 옆에 전자랜드 또다시 체포장과 같은 분위기의 경기를 치러내고 있습니다. 강상재 던집니다. 들어가지 않았어요. 리바운드 오누아쿠. 자, 접전 구간을 참을 보내고 있는 양팀 인터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김태수를 모아놓고 빼줬어요. 오누아쿠와 김민구에게. 김민구 안쪽 들어오다가 다시 반대편 도둑잡아. 정용삼의 노련한 수비, 오펜시브 파울을 끌어냅니다. 네, 양 팀이 지금 공격보다는 수비에서 상당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네요. 먹혔어요. 이럴 때 해결사가 필요한 겁니다. 예. 정용삼을 쉬게 해줍니다. 팀의 에이스가 필요한 거고요. 아, 그리고 이제 득점이 좀 필요한 상황이 되자 전현우를 투입시켰어요. 우선 전자랜드는 할로웨이 선수와 이대현 선수의 골밑을 노리면서 외곽 찬스를 보는 것을 지금 계속 시도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상재 선수가 외곽에 좀 나와 있어요. 자, 쏩니다. 네. 박찬희의 석점! 오늘의 박찬희 선수는 저렇게 석점을 놓아주면 안 될 것 같아요. 네. 예상은 금물입니다. 74-71. 김민구 9점 안 들어갔습니다. 야, 박찬희의 석점이 중요한 때마다 나옵니다. 네. 정말 중요한 동점 석점. 또 지금 역전 석점. 야, 원길이 팬들에게 찬물을 끼얹는 박찬희. 네, 본인은 뭐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지금 코트에 뛰고 있는데 팬들이나 경기를 보신 분들은 상당히 놀랄 거예요. 네. 거의 카운터 펀치를 맞은 기분일 것 같습니다. 네. 아직 시간은 있습니다. 2분. 정영상. 올라갑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아픔. 원주 DB 윤호영. 네, 원주 DB에 또 찬스가 오는데요. 김태수 반대편 멀리 김종규 안쪽으로 오나코 돌면서 쏩니다. 잘랐어요. 자, 공에 땀이 많이 붙네요. 네. 이제 진짜 에이스 강심장인 선수가 필요해요. 한 번 더 시도하나요? 박찬희 강상대에 올라갔다. 자, 하노이 리바운드 따냈습니다. 자, 골 밑으로 들어오면서 오! 마피 하노이 오늘은 할로웨이 데이에요. 자, 이 급박한 순간에 선수들의 말씀하신 대로 엄청난 대장. 자신에게 약점으로 느껴졌던 석점을 성공시킨 박찬이나 DB 산성을 뚫고 올라가는 할로웨이나 인천전자랜드 옆에 탈출에 대한 희망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도훈 감독은 경기 내내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줬을까요? 한번 만나보시죠.
오케이 상대야 굿 디펜스야 했잖아. 아 머피한테 그러면 다 파울이지 그러면. 영삼이 리발 안 들어가. 오케이 오케이 자 디펜스 디펜스 상대야 수비하려고 그래. 대현이 상대야 리발 리 신고 아니 리 흔들리고 맞으라고. 야 오늘 컨셉 리바운드 맞긴 맞네요. 네, 아니, 모든 감독들이 리바운드와 디펜스는 제일 많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그랬고 아 그만큼 승리하기 위해서는 기본이 되는 것이 디펜스하고 리바운드입니다. 네, 또 하나의 리가 있었죠. 리플레이. 이동 감독이 가끔 이제 영어하고 한국말 이렇게 섞어 쓰면서 말씀도 많이 하시는데 네. 아, 재밌네요 이렇게 네, 들으니까 재밌어요. 네. 네. 처음에는 약간 못 봤다겠죠 경기 흐름이 네. 그랬으니까. 아 저는 다른 감독님들도 좀 다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네. 분위기가 좀 들어오고 있다고 해요. 네. 자 이제 플로우를 한번 쳐보면서. 네, 이제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 양 팀. 진짜 이제 수비하고 리바운드요. 원투 DB는 이번 공격에서 꼭 2점이, 아, 3점이 아니더라도 꼭 성공을 시켜야 됩니다. 풀어내야 되는 거죠. 예, 응원까지 있어요. 아직 몰라요. 결국 김정규입니다. 급한 상황. 아, 진짜 잡았어. 아, 또 오나크. 터너버예요. 김빙구 좋지가 않네요. 예. 옆에 해서 빠져나오는 전자랜드 더 간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전자랜드는 무리할 필요가 없죠. 정영삼 그리고 박찬희 강산재 쪽으로 다시 할로웨이 돌리면서 쏩니다. 안 들어갔어요. 리바운드. 순간 나왔습니다. 네. 리바운드예요. 리바운드는 키가 크다고 해서 모두 잡는 게 아닙니다. 예. 열정과 가담. 그 부분이 리바운드를 잡을 수 있는 또 요소가 되죠. 76대 71. 끊임없이 싸웁니다. 패스는 들어갔어요. 할로웨이가 끌고 나옵니다. 오드아크도 빼냈어요. 파울. 그렇죠. 무리할 필요가 없는 전자랜드예요. 예. 5점 차 22.5초. 2번 파울인지 6파울인지에 대타. 이디어 판독에 들어갔습니다. 그 뺏으려는 의도가 있었느냐 아니면 헤아려는 의도가 있었느냐를 좀 보는 것 같죠. 네. 네. 첫 번째는 볼을 뺏으려고 했기 때문에 아, 들어볼까요? 아, 네. 뭐 저랑 생각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에 있었던 접촉이 아니에요. 예, 그거는 파울을 선언하지 않고 야, 그 다음에 예. 있는 건 파울로 봤기 때문에 손을 잡았다. 예, 거죠? 파울로 선언이 됐어요. 예. 자, 그리고 할로웨이가 자유투를 놓칩니다. 오늘 100점 만점에 자유투 때문에 100점을 못 맞네요. 우드아쿠는 지금 불만이 굉장히 크고요. 할로웨이는 지금 노래 준비해야 되겠어요. 네. 오늘 승리했을 시에는 노래를 부른다고 했는데 거의 한 개만 들어가도 전형의 승리가 확정적입니다. 네. 길진 않았지만 군다편이 없는 기간 동안에 4연승 이후에 2연패 3연패를 막고자 했던 팀의 의지 이제 결실을 맺기 직전입니다. 그러나 원주들이 아직 포기하지 않고 오도하고 선수들의 위치까지 잡아주고요. 그렇죠.
적점이 있기 때문에요. 그렇죠. 네, 턴오버를 만들어내야 되는 원주 딥인데요. 자, 이번 패스 이후에 정영상이 빼줬고 한로에 거쳐갑니다. 박찬희. 자, 파울을 원하고 있는데 쉽게 하지 않아요. 이제 파울입니다. 김태술의 반칙. 네, 원주 딥 선수들 끝까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여기 승리를 거뒀다면 원주 데뷔는 7승입니다. 7승 1패. 엄청난 승리를 보유한 채 이번 시즌 1라운드를 진행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는데요. 원주 데뷔가 컨디션이 나쁜 상황에서도 역전까지 하고 이렇게 경기를 끌고 간 거 보면 네. 원주 데뷔가 저력이 있고 1위를 달리는 이유예요. 네. 하지만 마지막 그 리바운드라든지 중요한 상황에서의 득점 이게 안 나오면서 오늘 아쉬운 패배를 받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김정규 선수는 맹한 활약을 해줬어요. 예. 자, 코더로 득템수를 올립니다. 득점 실패. 팀들에게 기다린 연패는 없습니다. 이어패드 패서 빠져나오게 되는 인천전자랜드 에디펀스입니다. 최종 스코어 79-71 리그 1위 팀을 상대로 흥겨운 승부 끝에 달콤한 승리를 쟁취한 인천전자랜드였습니다. 네, 전자랜드가 김낙규 선수가 새로 오면서 분위기를 다시 살리려는 그런 부분이 좋았고 선수들이 오늘 연패를 끊겠다는 그런 의지가 상당히 좋아 보였습니다. 예. 오늘 전자랜드 다음 모습을 보여준 승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렇습니다. 김낙현 선수가 물론 뭐 득점을 많이 올리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어려운 시간을 보냈고요. 그리고 돌아와서의 첫 경기 팀은 이제 옆에서 탈출했습니다. 이것은 의미가 있어요. 네, 강팀 1위 팀을 이겼기 때문에 선수들이 자신감을 가질 수 있고 앞으로의 경기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반대로 원주 DB는